공간은 기억을 담고 있다. 서울은 나에게 악몽의 공간이었고. 그래! 이걸 하자! 네 엄마랑 아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. 이혼하고 친구로 지내는 거 남들 시선 신경 쓰이지 않나? 이상한 나라였고. 아, 너는 바람이지. 여기저기 쏘다니는데. 그럼 꽃바람 할래. 뭐라도 이쁜 거. 근데 생각해보니까 못됐네. 왜 굳이 와서 꽃잎은 다 떨어뜨리고 가? 떨어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걔도 그냥 꽃 보러 왔을걸. 어디든 갈 수 있어도. 또 와라, 경우야. 너 오니까 재밌다. 아, 너가 와도 내가 없겠구나. 서울은 안 와? 응, 안 가. 그렇구나. 절대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였다. 다 죽게 생겼다며. 아저씨까지 매수해서 말했잖아. 다 죽는 줄 알았어, 진짜. 허리 조금 삐끗한 걸로? 야, 이 나 허리가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데. 뭐든지 중심이 무너지면. 엄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했어. 내가 보고 싶어 할 땐 두 분은 없었잖아. 수야. 아, 갈래. 피곤해. 저, 아빠 데려다 줄게. 불현듯 그렇게 다정하게 불지 마. 어색해. 우리가 얘한테 잘못을 하긴 했나 보다.